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종목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한 끼입니다. 녹십자 웰빙이 오늘 10% 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진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다올 인베스트먼트도 오늘 6% 넘게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다올 투자증권이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으로 6% 넘게 상승세. 반면에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1월 동안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12월 들어서는 하락 추세로 전환하면서 오늘은 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차장님은 좀 주목해서 보시나요? 녹십자 웰빙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그냥 우선 오늘 좀 급등했었지만은 약간 상승폭은 좀 다 반납한 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반 주사제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주사제 외에 이 건강식품에 대한 부분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비중은 거의 뭐 7대 3 정도 하고 있으니까 이 태반 주사제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성과 그리고 해외에서의 진출 여러 가지 부분이 가장 좀 주가의 키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게 오르는 이유는 이제 중국 진출이죠. 이 태반 주사 라인에게 이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작업이 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큰 폭의 상승세로 좀 그 오늘 보였다가 아쉽게 좀 상승폭 많이 반납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은 이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가 어떤 뭐 실적 측면이나 봤을 때도 지금은 연간으로 봐도 그 매출액이 당연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분기 실적도 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도 이 저평가 국면 한 7개 정도 평균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평균 그 경쟁 업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 PER은 13.8배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많이 안 움직였다가 오늘 거래량과 함께 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그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좀 리스크 요인은 가동률이 좀 공장 가동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 해외 쪽에서 진출이나 이런 부분에 수주가 가셔야 된다고 한다면 뭐 자동적으로 이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태반 주사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영양 주사제 쪽에서는 역사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녹십자 웰빙을 오늘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녹십자 웰빙 함께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자, 녹십자 웰빙에 대한 가격 전략 알아볼까요? 우선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그 오늘 오전장이나 오후 점심 시간 때는 8,000원 이후에 있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좀 약간의 오히려 조정을 받았을 때 소량으로 한번 담아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태반 주사제에 대한 부분이 뭐 갱년기나 그리고 간질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효용성이 또 넓혀진다면 좋은 얘기가 또 들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말씀드렸듯이 뭐 적자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이 목표가는 짧게 9,000원, 손절가는 7,500원 말씀드리는데 이제 내일 어떤 시초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상승 부분을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좀 내일 좀 그 시초가 이후에 한번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녹십자 웰빙 중국 쪽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내일 시초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가 일단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한번 오늘은 좀 기다리고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웰빙 첫 번째 급등락 함께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수급이 쏠리는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급 뚝기 바로 공개합니다.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오늘 아모레지가 오전장에는 좋은 흐름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하락 전환했네요. 0.6%대 하락인데 그래도 기관이 12거래일째 계속 매수를 하면서 아모레지를 담고 있습니다. JYP 엔터는 외국인들이 무려 17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영업무역은 역시 기관 매도세가 오늘 좀 나오네요. 이러면서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에 쏠리는 종목들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JYP 엔터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좋습니다. 우선 이번 주 월요일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가 그렇죠. 약간의 이체 좀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의 상승세를 본다고 한다면 뭐 조정이라고 할 수도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저는 이제 양봉으로 끝나면은 한번 좀 어떤 이 모멘텀 관점 그리고 신고가는 아니지만은 이번 주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는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이 어떤 아이돌 체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뭐 국내보다도 지금 뭐 JYP 엔터뿐만 아니라 모든 엔터 업체들이 해외를 겨냥한 이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 안에서도 이제 외국인 멤버 또 영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해외 쪽에서의 이 JYP 엔터가 국내도 그렇지만은 새롭게 선보이는 라인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좋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우선은 뭐 중국 쪽도 그렇고 일본 쪽에서 또 그리고 유니버설 뮤직 산하에 미국 쪽에서의 그 준비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JYP 엔터가 저는 이 엔터 업종에서 뭐 그나마 좀 가장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업에 충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원이나 음반, 뭐 공연 쪽 이런 쪽에서의 실적이 다른 엔터 업체들 대비해서는 비중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이제 다른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게임이나 이런 신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이 가시화돼서 실적이 잘 잡히면 좋겠지만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어떤 인플레 시기 때 어떤 신사업과 어떤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꺾이는 추세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본업에 충실하면서 이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을 풀린 시점에서 오프라인 공연 쪽에서 수익 같은 경우에도 잘 어떤 그 수익으로 잘 잡혀있는 구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JYP 엔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공연 수익 이 어떤 티켓 판매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굿즈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상품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JYP 엔터의 어떤 추가적인 부가 수익도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드렸던 글로벌 아티스트 출시 외에 지금 라인업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준비가 좀 되고 있는 점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JYP 엔터의 목표 주가는 주가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상향 추세에 있거든요. 네. 지금 8만 원까지 지금 또 8만 원까지 이상까지 지금 제시한 상태고 이 내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50억. 그러니까 올해는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대비해서도 그래도 15에서 20% 사이는 또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JYP 엔터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왔던 이 JYP 엔터인데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뭐 1차적으로 목표가는 지금 그 7만 원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충분히 좀 그 7만 원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8만 원 이상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선 연말로 가고 또 이제 그 지금 스트레이키즈죠. 어떻게 보면은 앨범 판매나 그리고 일본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또 얘기가 또 좋게 나와주고 있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타게 된다고 한다면 우선 7만 원 충분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손절가는 5만 8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JYP 엔터에 대한 가격 전략, 전고점 넘어서 7만 원 도전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3개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돈이 되는 시장 3개 마지막 테마 3개입니다. 여전히 화장품주들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오늘도 1.5% 상승하고 있고요. 사료주가 오늘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격화될 수도 있다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네요. 반면에 원격근무, 재택근무 관련 테마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실내 마스크도 내년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테마 세 가지도 확인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우선 화장품 네. 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결국은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이 중국 쪽에서도 이 코로나 완화에 대한 부분이 거의 뭐 이제 우리나라처럼 지금 되지 않을까. 그렇죠. 최소한이라도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LG생활 그 화장품주 안에서도 이 어쩔 수 없는 게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화장품 업체들도 이제 숙제를 아는 것 같아요.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좀 낮춰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화장품 업체들 안에서도 그래도 가장 큰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LG생활건강이 이제 올해 그 인사에 대한 부분에 단행한 걸 본다고 한다면 네. 그 전에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 비중 의존도를 지금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많이 넓히려고 좀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런 부분이 가셔야 된다고 한다면 중국 쪽에서 안정적인 수익, 해외 쪽에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점점 이제 화장품 업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로 판단되면서 네. 물론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선반영 그런 그 어떤 품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대감은 지금 제 그 LG생활건강이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더욱 더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본 쪽 법인이나 역시 뭐 흑자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11월 달에 광군제에서도 이 판매가 굉장히 좀 좋았었어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화장품도 아시겠지만은 이 브랜드에 대한 그 충성심, 이 선호도가 굉장히 그 높은 그런 품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소비가 좀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LG생활건강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 번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장품주 LG생활건강의 그럼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이제 69만 원을 설정이 되고 있는데 네.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 80만 원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가 61만 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생활건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전략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돈이 되는 시장 3개에 추려드렸는데요. 이성웅 차장과 함께 종목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